이것은 7회와 8회차의 공판 기록입니다. 당시 7회와 8회 공판에 나온 한만호의 동료 죄수들은 수차례 한은상이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한만호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동료 죄수인데요. 이들은 한은상 씨가 한만호 씨와 가장 가까웠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변호인조차 다음 증인은 한은상 씨인가 봅니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언급된 한은상 씨, 그는 결국 증인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한은상,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한은상은 BD수첩의 접견 요구에 응했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접견 내용을 녹음 파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견실로 나온 반백의 한은상. 한때 상장사 대표를 지냈던 그는 2006년 증권거래법 위반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1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한만호 씨는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본인하고 검찰하고 각본을 짜고서 진술 조사를 했고 그게 기소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다 거짓인데 원상태로 돌려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저한테 제가 아는 검사한테 이 모든 사실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2010년 당시 한만호가 구치소에서 그에게 털어놓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한 게 거짓인데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한은상은 당시 자신을 조사했던 부서의 검사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고 합니다. 홍기철 검사한테 이야기하니까 홍기철 검사가 어? 그 수사 담당 수사검사가 신흥석 검사라고 자기 동기래요. 어 그러냐고 그러면서 신흥석 검사하고 자기가 통화를 하고도 그럼 신흥석 검사를 부를 테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검사실로 홍기채 검사실로 검사 하나가 왔어요. 그 검사는 임관혁. 당시 한명숙 사건을 맡은 특수일부 부부장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넉 달 후 법정에서 한만호는 진술을 번복했고 이때부터 특수부에서 한은상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은상은 검찰의 출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묵살했던 특수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특수부는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한은상의 아들을 소환했습니다. 아들? 미성년자인데 계좌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되니까 출정에 거부하지 말고 나오라고 해서 다시 서구지소에서 다시 출정까지 재고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날부터 나가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합류된 겁니다. 아들 명의의 주식 거래를 문제 삼아 검찰이 소환한 겁니다. 아들을 만나 그때 일을 물어봤습니다. 검찰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같이 가야 된다 해서 그렇게 처음 가게 됐었거든요. 뭐 주식 관련한 뭐 그걸 질문하거나 이런 걸 물어본 적 없었어요. 그 만났을 때 앞으로 뭐 하는 거야? 뭐 괜찮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E&I 받아쓰기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거 말씀하시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볼모로 잡힌 이상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받아쓰고 증언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은상. 거기가 1048호예요. 아, 1000번 특수2부 1048호 영상 녹화. 주로 거기서, 주로 거기서 제외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일을 안 그런 부분이고, 그때부터 제가 철저하게 연기하고 제가. 김 씨와 최 씨를 불러 셋이 함께 증언 연습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김에게는 한만호가 한정성리한테 돈을 줬다는 이야기. 네. 그리고 김그 이야기를 저에게 했다는 이야기. 네. 그걸 교육을 시켰고. 세 차례 3억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내가 어떻게 줬어요? 그랬더니 있잖아 여행용 가방에 다니면서 그림 이렇게 손동작까지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은상형하고 채 다 들었잖아요. 형하고. 네. 그 채는 한만호가 양심 선언하겠다는 거. 네. 양심 선언, 진술을 뒤집겠다는. 네. 그걸 사전에 이야기했고. 네. 그걸 들었다는 이야기. 한만호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기로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8.15 특사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안 됐으니까 뒤집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김 이야기가 맞고, 네. 이야기가 맞고, 한만호 씨가 양심선언하는 것은 거짓인데. 실제로 김 씨와 최 씨가 21차례, 최 씨와 한은상이 11차례,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6차례. 같은 날 같은 검사실에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함께 검사실로 불려나간 것은 문제가 없을까? 원래 그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섞이면 거기서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곡이 되는 거죠. 그걸 굳이 10회 정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 그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네요. 검사실에서 함께 외부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할 때마다 항상 저는 사왔던 것 같아요. 뭐를 사가지고 가셨어요? 뭐 이제 식사, 이제 그분들 식사하실 거라 초밥을 치러 있게 했는데요. 초밥? 네, 담배를 꽤 많이 사왔던 것 같아요. 당시 한은상의 조카가 검사실에 사다 준 초밥 영수증과 검찰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흑수수사나 개뻔재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요. 검사실에서 벌어지는 거는 이것보다 더한 범죄들이 더 많이 벌어져요. 그 뭐 한은상 씨는 초밥 정도, 뭐 초밥이고 돼지고기 구워 먹는 정도인데, 예. 거기서 술판도 벌어지고 또 술을 불러먹어. 예, 그리고 또 애인도 만나고 해서 또 약간 그런 일이 실제 있어요. 검찰에 협조하기로 한 후 한은상은 서둘러 아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진짜 급하게 보냈어요, 되게. 근데 진짜 제가 어렸어서 그런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이유인지는. 전혀 몰라고 그냥 급하게. 정말 급하게. 가, 빨리 가라고. 아들을 미국에 보낸 후 그는 특수부의 출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그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저를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출정 거부하는데부터. 그래서. 그러냐, 철회했냐, 잘했다고, 나 이번에 나가면 양심 선언하려고 그랬다고. 검사 기억나세요? 어디든 검사? 한은상은 자신에게 위증교사를 한 특수부 검사로 엄희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는 특수부 요직들을 거쳐 전국의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 수사과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위증교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혹의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안 만나시고 바로 알려드리지 말라고.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한은상을 특수부에서 조사한 이유는 한만호의 진술 번복을 함께 모의했기 때문이고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애초에 증인 신청을 했던 죄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김 씨와 함께 검찰이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증인 X는 증인 김 씨의 증언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까지 썼습니다. 시장 선거 전인 4월경 한 사장님이 김 씨에게 검찰에서 이미 사실을 인정해놓고 다르게 말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김 씨가 그래도 준 것은 사실 아니에요 라고 하였고 한 사장님은 그건 맞지만 이라고. 증인석에 서기로 한 날 무슨 까닭인지 X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X를 만나보라고 적극 구원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있어요, 소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 소지예요, 소지. 그때 난 사동총서부, 예. 그 사동총서부가 잘 알아요. 저하고 둘도 없던 사이를. 이라는 애를 만나면 해답이 좀 풀릴 거예요. 오랜 수소문 끝에 마침내 X를 찾았습니다. 그는 절도죄로 재수감돼 복역 중이었습니다.
접견을 신청하고 그를 만났습니다.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지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X. 며칠 후 그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검찰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강제 조사를 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적어 편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선거에서 한명숙 씨가 진 후로 자책을 많이 했고 자신이 살자고 몹쓸 짓한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찾아와 한 얘기도 전했습니다. 한만호 씨를 기억하느냐? 자기가 제보해서 사건 수사했는데 재판에서 진술을 엎었다. 이런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고 순간 제 입장이 을인지라. 접견 신청을 하고 다시 X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지난 10년 동안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마침내 털어놓았습니다. 먼저 그가 검찰에 써낸 진술 조서 가운데 검찰에 의해 조작된 부분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검찰 수사관이 아파트로 정정해 준 거예요. 아파트 사는데 들어갔다고 적어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르는 사연인데 쓰라 그랬거든요. 한 총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내 회사를 살린다. 그게 불러준 거예요. 원래 대답은 어머니 관련해서 얘기했거든요. 지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게 쓰다가 고친 거예요. 그리고 저 화내는 부분, 언성을 높이면서 그 부분도 다 불러준 거예요. X는 진술서의 많은 부분을 검찰이 불러준 대로 썼다고 했습니다. 진술 조서를 쓴 후 검사는 그에게 중국 음식을 시켜주었고 명함을 주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법정에 나가 진술서대로 증언하면 된다며 회유했다고 합니다. X는 생각보다 빨리 출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한 검찰과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증언을 하러 법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겁이 나 도망을 쳤고 검찰의 연락을 피해 휴대폰까지 바꾼 후 잠적했다고 합니다. 23차례의 공판 끝에 1심 판사는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단 4번의 공판으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는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항고를 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7억 원의 자금도 피고인 한명숙에게 증여했다는 한만수의 검찰 진술을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대법원 역시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한명숙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 사이 한명숙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0.6%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지만 이제 진술을 바꾼 만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 씨의 위증 혐의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대가로 한만호는 2년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위증죄 판결문에는 증인 김 씨와 최 씨의 증언이 옳고 한만호가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한만호를 위증죄로 기소한 건 다름 아닌 임관혁, 엄희준 검사였습니다. 2년 만기 출소한 한만호가 마지막 살았던 지하 단칸방. 재기를 도모하던 중에 다시 옥살이를 하면서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 잃었죠. 엄마 돌아가셨지. 아버지, 여동생 죽었지. 제가 알기로는 허리 펑크했어요. 엄마, 여동생.
두 분 다? 네. 뭐 망해도 어느 정도 망해야죠. 뭐 쌀을 정말 때 받아서 이렇게. 출소 후 1년이 채 안 돼 한만우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냥 운이 없는 거야. 검찰한테 걸린 거가 그 운이 없는 거야. 그 이래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돼버렸어요. 특수 그 비참한 중에서도 이 사람이 아마 내 손가락에 들 거라.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 특수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면서 수사해야 할 검사가 불법적인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진실이 가려져야 합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서 검찰 특수수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들이댈 것이 없는데 왜 한만호 씨는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었을까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검찰 특수부가 스스로를 돌아볼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찰 특수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어떤 곳인지 알아봅니다. 과연 특수부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획 수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서울지검 특수부는 당신처럼 피레미 잡는 데가 아니다. 태열을 잡는 데 협조해달라. 다 해주겠다. 자기네들 말로는 빅딜이라고 그럽다. 빅딜. KBS랑 김경록 인터뷰할 때 조국 교수가 김경록 씨까지 쫓아갔대. 네가 털어봐. 인터뷰했다는 사실도 검사들이 미리 알고 있고 이제 본능적으로 아 이거는 검찰한테 유리하게끔 기사가 나가겠구나. 기자님 저 한동훈 차장인데요. 제가 말하거나 그런 거는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게 그 불문인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